글로벌 기업, IT 기업들의 네. CEO들 보면은 대만계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더라고요. AMD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아예 본사가 이제 중화권에 있는 기업들도 네. 상당히 많고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대만 출신 비즈니스맨들의 CEO 마인드, 경영 철학이 뭔가 미국이나 유럽과는 조금 네. 다르고 그렇다고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은 완전 극동 아시아와 네. 또 다른 것 같아요. 거라는 걸 좀 느끼고 네, 있고요.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현 시대의 IT 기업들에는 가장 잘 맞는 방식이었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TSMC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도 있죠. 옛날에 핀란드의 노키아 기억나시죠? 네. 핀란드의 GDP에 거의 대부분 책임졌던 기업들이 노키아인데 그쵸. 마찬가지로 지금 대만의 증시에 거의 대부분 그다음에 네. 경제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게 TSMC다 보니까 대만 정부 입장에서도 TSMC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정부의 지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산업도 있고 조선도 있고 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반도체에만 올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봐야 되는 조금만 네. 뭐 하면 독과점 이슈가 네. 그렇죠. 담합 이슈가 발생하니까 굉장히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우리는 생존이 걸려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건 TSMC라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노골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정부 차원에서 해주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SMC에 꼭 필요한 인력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만에도 좀 굉장히 좋은 공대들이 있을 테니까 네. 그곳의 인력들을 양성해서 그들이 외국으로 뺏기지 않고 TSMC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루트를 만들어주고 그다음 상호 간의 교류를 협력과 교류를 강화한다든지 사실 인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한국도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똑똑한 친구들은 한국에 머물지 않는다. 외국으로 많이 나가죠. 뭐 연봉이 두 배, 세 배 되거나 네. 연봉이 비슷해도 나는 미국에서 일할 거야. 내지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돈이라도 많이 주니까 매력이 뭐라도 한 가지 있는데 한국에 있으면은 한국 내에서의 반도체 기업들이 샐러리 수준이 낮은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로 갔을 때 내가 네. 받을 수 있는 몸값을 아니까 그래서 많이 유출이 되는데 오히려 대만이나 중국 같은 경우 거꾸로 유학을 한 친구들이 본국으로 돌아오죠. 학위를 마치고 나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뭔가 국가적인 지원이라든지 네. 우리가 알게 뭐 그것이 사실 애국심만 의존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제도적인 받침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당당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보니까 TSMC가 설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최근에는 이 분야의 기업 파트너들을 좀 많이 구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고객 확보를 위한 걸까요? 좀 어떤 방향으로 보세요? 지금 최근에 저희들 가장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가 HBM이잖아요. 네. HBM을 생각해보면 반도체 메모리이긴 한데 D램의 한 종류이긴 한데 네. 이게 약간 수주 산업의 성격을 띠고 있고 약간 또 패키지 성격을 띠고 있는 제품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기존에 잘하던 삼성전자도 아 이거는 그냥 잘해지진 않는구나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건데 TSMC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고객의 니들을 가장 잘 파악해주고 네. 가려운 걸 잘 긁어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빠르게 대처해 줄 수 있는 능력으로 사실은 고객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도 블랙웰의 뭐 네. 결합 문제가 나오면서 TSMC하고 엔비디아하고 뭐 좀 불편한 관계 아니냐 뭐 서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네. 바로 이제 어제 거기서 젠슨 왕이 그 가짜 뉴스다라고 바로 발표하셨고 거기에도 보면은 사실은 이게 설계 문제였던 게 맞거든요. 네. 처음부터 설계 문제일 거라고 전문가들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렇지 않았으면 2, 3주에 끝났을 건데 몇 네. 개월이 지연된다는 얘기는 설계 결함이다. 설계 문제라는 얘기는 파운드리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그 설계를 한 엔비디아 고객한테 문제가 있는 건데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또 발표했다는 얘기는 네, 네. 해결은 본인들도 설계를 바꿨지만 그 문제점들을 완성도를 높게 수율까지도 완성시켜준 건 TSMC이기 때문에 네. TSMC가 얼마나 많은 엔지니어들이 그쪽에 붙어가지고 그럼 같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 파운더리가 잘하려면 앉아있다가 이거 만들 수 있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코어를 하는 거예요. 개발 단계부터. 설계도를 제시하면 네. 이게 설계적으로는 회로적으로 완벽하지만 공정으로 구현될 때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피드백을 주면서 그러면 거꾸로 의견을 물어봐요. 어떻게 바꾸면 공정해서 나중에 일도 잘 나오고 퍼포먼스 잘 나오겠냐 그러면 역으로 제안해 줍니다. 그 얘기는 파운더리지만 TSMC 굉장한 설계와 디자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네요. 그 굉장히 실력이 좋은 엔지니어들도 다수로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지금 말씀하신 EDA라든가 다른 네. 분야들도 미리 고객하고 그런 코어를 하고 있는 거죠. 고객의 니드, 앞으로 시장에 열릴 만한 곳에 대해 잠재적인 고객에 대해서 네. 먼저 맞서 피드백을 주면서 같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그러면 그냥 설계도 봤을 때 그때부터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시행착오들을 사전에 상당 부분 해소하고 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빠르게 수율이 올라오는 네. 거고 납기도 맞춰줄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TSMC의 무서운 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듣다 보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에서 같이 이제 동행을 하는 건데 이게 하나 아까 젠스덕 말씀하셨는데 바로 엔비디아 설계 잘못이다. 100% 잘못이다 맞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고객이잖아요. 근데 나서서 그것도 젠스덕이 나서서 TSMC 잘못 없다 이렇다는 거는 슈퍼을의 약간 위상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분석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먼저 억울한 입장에서 해명 자료를 냈을 그렇죠. 수도 있는데 네. 가만히 있었어요. 최고. 네. 근데 오히려 고객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서서 내 잘못이야. 네. 오히려 TSMC가 빠르게 대처를 해줘서 우리는 이거를 결함을 해결할 네. 수 있었어라는 뉘앙스였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보면 우리가 특히 반도체에서 슈퍼을로 언급된 두 개 회사가 있죠. 네. TSMC하고 ASML이라는 네. 결국은 두 회사의 뭐 차이점 뭐냐면 다른 회사들이랑 굉장히 한우물만 핫바라는 거. 그쵸. ASML도 사실은 종합 반도체 장비 업체로는 미국에 있는 AMAT가 훨씬 큰 업체이고 네. 미국의 TL, 일본의 TL도 네. 있는데 ASML은 오로지 광학, 노광 한 분야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트폴리오로는 불리한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한우물을 계속 오랫동안 파다 보니까 독보적이 돼버렸고 일본에도 니콘과 캐논이 사실은 광학 장비를, 노광 장비를 하고 있는데 점차 기술의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네. EUV는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거기는 안 할래. 그러니까 독점이 돼버렸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고 TSMC 같은 경우도 37년을 한우물을 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노하우뿐만 아니라 지금 중요한 장점이 뭐냐면은 대부분 우리가 파운더리 업체들 뭐 탑10이라고 하지만 네.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팹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굉장히 선단 제품 위주로 하고 있는 기업이 있고 네. 레거시 위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반해서 네. 삼성전자는 이제 선단 위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TSMC는 최선단부터 네. 올드데이나 레거시까지 모든 팹을 다 보유하고 있고 모든 팹들이 풀가동되고 있는 유일한 업체. 그러니까 어떤 고객이 와도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와 비슷한 제품을 하고 있는 전용 팹이 있거든요. 네. 근데 다른 기업들은 수주를 받아도 없어요. 그 팹이 없어요. 그럼 그 팹을, 그 제품을 수주하려면 다른 데를 세우고 네. 뭐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리모델링.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동안 또 그 제품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고객이 계속 확장될 수 없는 구조인 거죠. 제로섬이 돼버리는 거죠. 네. 유일하게 TSMC는 모든 팹 라인을 지금 갖추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객이 와도 오케이. 그러니까 계속 확장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고객 입장에서 뭔가 불안한 내 걸 만들어줄 수는 있다는데 좀 기다려야 되거나 얘를 대신에 셧다운하고 만들어주겠다라는 기업 입장하고 언제든지 가면 바로 네. 생산이 들어갈 수 있는 기업하고 똑같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내가 누구한테 맡길까? 고객 입장에서는 딜리버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물량도 중요해요. 네. 원하는 만큼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TSMC는 다른 기업들하고는 완전히 차별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겁니다.